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하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를 오시는 분들의 99%는 코골이 때문에 오시더라고요. 본인은 어떠세요? 저도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유튜브 찾아보다가 코골이 좀 개선하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보통 코골이 하면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병원들이 많이 뜨잖아요. 근데 병원을 안 가고 여기로 온 이유가? 아, 제가 상처도 있는데 안을 찌르거나 좀 그런 거를 좀 별로 무서워해서. 아, 수술은 절대. 예, 아, 무서워해서. 수술은 그쵸, 무섭죠. 예. 먼저 본인의 상태를 한번 녹음해 놓고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심각하네요. 그래서 깊은 수면, 제일 중요한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숨을 쉬면. 그러면 낮은 수면으로 6, 7시간 자면 수면의 질은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계속 지금까지 30년을 뭐 어릴 때는 빼고 20살부터라고 치면 굉장히 수면을 엄청 손해보고 있었던 거죠. 남들하고 똑같이 자는 잠인데 나는 그렇게 수면을 손해봤다는 게 좀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이 잠이라고 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숨쉬는 문제 가장 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지금 이게 코예요. 여기가 코고 여기로 숨을 쉬죠. 숨을 쫙 쉬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꽉 막히니까 이렇게 숨을 쉬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꽉 막혔다는 거잖아요. 이 꽉 막히는 게 막는 게 목구멍, 내 목구멍 숨 들어가는 길을 막는 게 뭐냐 봤더니 이 목젖 연구개가 늘어진다. 지금 아까 소리는 혀가 완전히 목구멍을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혀는 아래턱에 붙어있죠. 보니까 입을 딱 벌리면서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래턱과 혀와 이 연구개가 합작을 해서 본인의 숨을 아주 그냥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면 평상시에는 이처럼 뽕 뚫려서 숨 쉴 때 아무 저항이 없는데 잘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러면 해결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표로 만들어 놓은 거고 자, 봤더니 첫 번째 노화가 찍히는데 노화는 아니죠. 왜 노화가 되냐면 노화는 곧 그 힘이 약해지잖아요. 힘이 약해지면 근육의 힘이 약해진다. 턱도 근육으로 지탱하고 혀도 근육 덩어리고 목젖 연구개도 근육이다. 그게 노화가 되면서 점점점 약해져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코골이가 심해지고 무호흡이 심해지는 이유가 노화에 있어요. 노화는 근육과 연결도 있죠. 또 하나는 그 이게 아래턱이 뒤로 떨어진다. 누구나 다 뒤로 떨어져요. 근데 구조에 따라서 좀 더 심하게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이해해 볼게요. 어금니로 물어봐요. 지금 보면 윗니보다 아랫니가 깊게 물려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윗니 아랫니가 살짝 덮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리죠. 꽤 깊어요.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될 게 여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2mm, 3mm를 손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턱이 뒤로 밀려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에서 입천장을 한번 볼게요.